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바로 또 엊그제였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는데, 3.1절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슬픈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슬플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념사와 기념식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만세 3창까지 이어지는 마무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3.1절 기념식인데 기념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혹시 조롱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저 기념식을 보면서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아, 정말 촌스럽다. 네. 왜 저렇게 촌스럽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앞에 연단에 사람 세우는 모습만 봐도 이건 촌스러운 거거든요. 이건 북한 같아요. 일렬로 언제부터 그런 거 없거든요. 이제 일렬로 이렇게 연단 단 계단 세워놓고 일렬로 세우는 합창단이야? 모든 행사에 모든 도열을 일렬로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객석 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행사를 할 때 이제 대통령을 위시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뭐, 그 객석도 다 이 줄과 열을 다 맞춰가지고 네. 대통령이 그 줄을 갖다 따라서 들어가면서 막 악수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혹시 북한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완전 북한이야. 네. 언제? 나 진짜. 아 이런 거 제일 싫어하고 저 문화 저 마포 저 문화재단에서 있을 때도 그런 거 만드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입장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쭉 도열해 있고 다 악수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쓰러질 뻔했어. 그거 기다리다가 아니 근데 그 유공자 어르신이 주인공 아닙니까? 3.1절은? 마치 그 예전에 국군의 날이었나요? 네. 군인들이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그때를 연상시키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김문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병풍을 만들었다. 네. 좀 듭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뿐만이 아니고 후손들도 많이 왔는데 다 병풍 만들었고 또 왜 뮤지컬 영화 그 영웅의 영상을 거기다 갖다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인상이 억지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뭔가 해야 되는데 마음은 내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보니까 하는 방식이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데 네. 그게 권위주의적으로 뭐 도열을 하게 한다든지 기다리게 만든다든지 스스로 권위를 이제 내세운 듯한 근데 누구의 권위를 내세워야 돼요? 말씀하셨듯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그리고 역사적 어떤 사실을 더 이제 부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누구를 부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사실은 진짜.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데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그 혁명사적 역사적 그 기록이자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격정과 열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어둡고 승리를 얘기하는데 승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네. 그래서 소망이 도대체 뭘 소망하는 거지? 라는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억지로 하는 거구나. 근데 다만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돋보여야 되니까 수직적인 어떤 권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도열을 시키고 있는구나. 그리고 유니폼을 착용하게 만들잖아요. 네. 아니 독립운동 그 할 때 전국 관방골에서 뭐 유니폼적인 어떤 획일적인 모습으로 참여했습니까? 없었죠. 아니죠. 네.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했거든요. 양반은 양반대로, 아, 노비는 그럼요. 노비대로, 심지어 기생 백정까지다. 계급과 직업에 상관없이. 그렇죠. 자기가 대한민국 그때 당시 조선이었지만 조선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혁명사에 기록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 3.1 혁명운동이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어둡고 장례식 같지?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거예요. 색깔들 봐야 되는 그러면 결국 일본의 입장이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3.1운동 입장을 일본 입장에서 봤을 뭐야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와, 이게 그런 느낌이 막 거꾸로 드네요. 네. 일본의 입장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의 기념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인론, 아, 내인론이라고 하죠. 네. 건국 이래 처음으로 3.1절 기념사에서 내인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친일파 이완용의 그런 논리였었잖아요. 네. 그렇지, 너 때문이야. 네가 나라를 들어가지고 일제한테 바쳤잖아. 그럼 너 때문이지. 내인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완용 인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어? 조선 모두의. 왜 국민이... 민중들한테 어. 책임을 전가하냐 이거죠. 이완용 론이죠, 이건 그냥. 그렇죠. 근데 이게 저 문화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이 내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뿌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우리 한국의 민중들의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그런 특히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쳤던 그런 노력 때문이 아니다. 일본 육사 나와가지고 남로당에 들어가서 깐죽거리다가 다시 아뜨거라 하고 나와가지고 일본 전범들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다시피 한 그 독재자 하나가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근데 거기에 근본은 뭐였다? 그 독재자의 뿌리와도 같았던 일본이 실제로는 한국에 만들어놓은 공장들과 도로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이걸 식민사관을 설파했던 친일파로 숙청되지 않았던 그 역사학자들이 다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다 극복이 됐어요. 사실 50년 이후에 꾸준히 이 독립사관이 이제 발응을 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말 증거와 또 주장으로서 다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이런 식의 주장들이 발붙일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세상에 뉴라이트를 통해 갖고 부활이 되더니 이제는 대통령 입에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예. 이렇게 됐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정순진 학폭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야, 네가 못나서 지금 피해를 당한 거잖아.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잖아. 부모를 잘못 만났지. 부모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 그리고 왜 자존심을 내세요? 더 글로리에서. 어? 야, 없는 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지져지는 거야. 이거거든요. 아니, 깡패가 돈을 뺏어갔어요. 그러면 돈 뺏긴 사람이 잘못입니까? 어? 이런 식으로 특히나 여성들에 대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잖아. 네가 꼬리를 쳤겠지. 이래가지고 그건 문제라고 하면서 여태껏 싸워왔지 않습니까? 다 모든 거예요. 피해자가 약자가 잘못이어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하고 앉았어요. 대통령이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예. 느꼈는데요. 내인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인론은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주장인데 예. 뉴라이트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뉴라이트 뭐 좋게 얘기하면 신우파인데 네. 신우파. 예를 들면 뭐 보수나 우익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근데 왜 일제를 옹호하는 것이 신우파이어야 되는지 아직도 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뿌리를 보면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일제 강점기에 뭔가 일제와 연관되어 있는 집안 출신들이나 네. 그쪽 세력하고 관련해 있는 후손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 언론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연구비라든지 뭐 이런 자학생으로 또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에 임내하고 식민지 그 지배 역사를 합리화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그러면서 정신대나 그 대일 이제 청구권에 관련돼서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그 독립 운동가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미래만 얘기해요. 사실 과거 청산이라든지 뭐 사죄나 반성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무조건 미래만 얘기해. 과거에 대한 정리 없이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네. 미래에 다시 또 그게 반복될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반복되고 있죠. 예. 반복되면 누가 제일 고통받느냐? 뭐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죠. 식민지 노예화죠. 왜냐? 1940년대 이후에 누가 전쟁에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갔습니까? 결국에는 상류층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밑에 없는 사람들. 예.
약자인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노예화가 되는 거거든요. 뉴라이트는 그걸 정확하게 가린다. 그 뿌리가 이어져가지고 일베까지 왔고, 사실 뉴라이트의 무서운 점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그냥 침입을 한 거죠. 바이러스 침입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그게 무섭기 때문에 이 뉴라이트를 다시금 제대로 한번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 윤석열이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윤석열이 표현이네요. 가스라이팅 당한 건 아니고요. 예. 네. 예, 그럼 대통령이? 대통령은 가스라이팅 당한 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가스라이팅 당했다면 뉴라이트다기보다는 자기 아버지한테 당한 거죠. 아버지가 또 뉴라이트 계열 아니었나요? 이제는 뉴라이트라고 아마 표명을 할걸요? 네. 옛날에 올드라이트. 원조. 올드라이트였죠.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본의 문부성 장학생 1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일파예요. 네. 어, 이 사람들이 막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오래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 자기의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지나치게 일본과 어, 일체화돼가지고 한국의 일본식의 경제 발전 모델을 어, 뿌리내리고 건설하는데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문부성 장학생 이론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뉴라이트의 그 강성 활동가들은 전부 운동권입니다.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모델이 됐던 그 이론을 제시한 그 대표적인 학자 같은 경우도 네. 그 학자는 4.19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4.19 때도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신 독재와 싸웠던 교수예요. 대표적 교수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뉴라이트가 됐냐는 거죠. 네. 우선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주사파. 그러니까 주체 사상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이 정말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했던 그래서 나온 그 사상적 그 구멍들 그런 것들을 그걸로 메꿔왔던 사람들이 주사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갖다 메꿀 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우익의 사상들을 갖다가 메꾸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굉장히 잘 정리하셨지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동권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왜 뼈 아프게 하냐면 학생 운동을 하고 나서 나오면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취직에도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그때 당시 아. 더더욱 그랬고. 취직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갈 곳은 정치권밖에 없거든요. 그쵸. 사실. 근데 정치권 기우 때다가 이 사람들은 다들 팽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사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갖다가, 불러 일으켰겠죠. 왜냐면 그, 자기네들도 한때 따랐었지만 실제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옛날에, 그, 새칭 말해서 NL 계열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보이고 계속 그들이 주장한 게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북의 화해, 협력 이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상적 대응 장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해 준 데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간악한 게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은 일본한테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자주적인 대화와 타협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걸 일본이 전담하거나 미국이 전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제일 큰 위협이 북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일본은 그들의 동지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돈으로 매수당해서 교수가 되고 뭐 학자가 되고 포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을 이명박과 이렇게 붙여서 이명박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붙여가지고 대권을 찬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뉴라이트, 뉴라이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면 탐욕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이 내인론이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일본 우익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맞을까요?
아니 이제 실체적으로 뭐 연세대학교의 유모 교수 같은 경우에도 네. 연구비를 일본 측의 기업으로 받아서 연구 수행을 많이 했어요. 사실 네. 교수 입장에서는 연구비가 사실 생명이 있죠. 왜냐하면 연구를 해야 실적이 나오고 네. 또 자기 랩을 연구할 수, 유지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거꾸로는 일본의 자본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려가지고 침입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예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점이 좀 뼈아프게 지금 새끼를 쳐가지고 예. 예, 확산이 바이러스처럼 이제 퍼진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우익과 연관이 있는 자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그 직접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걔네들은 당당하게 일본 우익의 그 주된 인사들을 무슨 무슨 선생님, 무슨 무슨 스승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그래서 그 대단한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뭐 그 교수다. 근데 그 교수가 직접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연구비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격려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과 사실상 한 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은 이들이 그래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소한에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된다면 그 부끄러움 자체도 그냥 아예 내던졌어요. 물론 이명박 때부터 그런 조짐은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때 많은 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부끄럼 없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일반 일베들, 일반 그냥 시민처럼 보이는 친일파들까지도 발응을 하는 게 대표적인 그 사례가 바로 일장기 해프닝 아닌가요? 네. 이번에 3.1절 날 일장기가 막 아파트 달려 있었어요. 세종시였죠. 그렇죠. 네. 40대 한국 사람으로 밝혀지지만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서 살고 싶고 일본과 함께 이렇게 화해 협력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이 경축사를 듣고 일본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일장기를 내걸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갖다 대놓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다 이제는 이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다 기어나온다는 건데 근데 2030에 굉장히 많다면서요. 사실 2030 대부분의 2030 친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진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유독 뇌가 취약한 2030들이 있어요.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뇌가 취약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비어 있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자신들이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발언을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40대 남성도 그랬지만 찾아가서 항의한 사람들에게 뭐 빨갱이, 대깨문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가진 식민사관 그리고 친일 발언들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고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뇌가 좀 뭐랄까 뭐 얘기할까 뇌가 취약한 상태 그 상태에선 분명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자체가 가스라이팅에 나서고 있다는 네. 거죠. 이게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참 이렇게까지 달라지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뭐 이제 슬램덩크가 인기 있다든지 다나카상 인기 있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아유 일본의 NHK하고 일본의 TBS가 엄청 막 반색을 하면서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엄청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몇몇 사례를 가지고 일본 언론이 뭔가 마치 한국이 거대하게 일본적으로 변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캐치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건 결국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본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막연히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나카상의 유머를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사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기념사의 마무리도 보면 한미일 3자 협력의 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한말에도 있었던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중심이 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말은 한미일이지만 구한말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누구였냐면 일본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베가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은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북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삼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한미일의 그런 협력이라는 건 결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의 어떤 역할 체제 이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거죠. 실제로 미국이 구한 말 때에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신미양요 일으키고 막 이럴 때 적극적으로 와서 한국에 개입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미파들도 있었어요. 그때도 친중파, 친러파, 친미파, 친일파 또 친푸파도 있었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미국이 일본하고 은밀하게 조약을 맺잖아요. 자기가 한국까지 신경 쓰기 싫다 이거지.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 있어서 이쪽 동북아에서 그냥 신경 쓴다면 나라 하나 정도? 야 일본 니네들이 내가 저기 그 뭐야 필리핀 쪽에 들어가고 막 이럴 테니까 그거 보장해주고 너희는 그러면 한국을 먹어.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미일 밀약이었죠. 네. 미일 밀약을 한국이 강요당한 거죠. 그런데도 한미일 협약인 것처럼 포장했고 나중에는 내선일체라 그러면서 그걸 호도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이 한국 다 신경 쓰기 힘든 거예요. 중동에서 일뻥뻥 터지고 러시아가 저러고 그러니까 좀 누구한테 맡겨놨으면 좋겠어. 똘마니 중에서 아주 똘똘한 놈이 있으면 맡겨놨으면 좋겠는데 얘가 완전히 그냥 범죄자지만 제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 그래서 일본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우리 보고 일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동생 같은 사람을. 이게 그 진짜 형입니까? 친형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짓고 아니 형이 형다우려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나서서 오히려 그 일본의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는 걸 용인하고 그걸 미래의 파트너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반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건 민족에 대한 반역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공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그리고 한국의 국민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란 나라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 국민들의 자산과 권리를 전부 다 적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이적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좀 해결하고 반성하라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한미일 공조삼각관계가 돼요. 그렇죠. 예? 그걸 해결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쵸. 아니 뭐 형이라고 부르면 형이 부를 수 있지만 아니 그런 관계가 말끔하게 안 하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그건 앞뒤가 바뀐 거지. 화가 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일단 기념사 얘기로 한번 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념사에서 그런 친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식 자체도 문제였어요. 유공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서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공자들은 완전히 들러리였어요. 그 들러리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가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도열시켜갖고 쫙 이렇게 의전순으로 인사를 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정치인들이 엄청 끼어 있었어요. 네. 그 정치인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가지고 유공자가 기절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아, 연로하신데.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을 어떻게 대접할까를 먼저 고민하고 동선도 그렇게 짜고 자리도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공자들 사이에 앉았어요, 대통령. 정치인들은 그 주변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서 바로 그분들만 케어하면 되게끔. 네. 이런 게 바로 마음이죠. 그게 없으니까 이 기념식은 누가 주인이었나. 진짜 일본이 주인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합창 공연도 눈에 띄었는데 생뚱맞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김원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생뚱맞았어요. 이거 도대체 이 노래를 누가 선곡을 했고 연출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그 3.1절 기념식이 좀 조화롭고 화해롭고 밝은 분위기로 많이 흘러왔었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 듯한 뭐 거의 전쟁 중인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출전가 뭐 전시 상황인 줄 알았어요. 진짜 다들 줄 서가지고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야 혹시 뭐 그 3.1운동을 탄압하는 뭐 일본군이 불렀던 노래 분위기인가 뭐 굉장히 이상한 야릇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생뚱맞은 노래가 나왔다. 그리고 복장들이 대부분 다 유니폼 형태예요. 네.
아니 3.1운동에 참여했던 분이 유니폼 입고 나온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즘에 그 교복 같은 경우에도 한복 교복이 많아요. 일선 현장에서 그냥 서양식 혹은 일본식의 어떤 세라복 계열의 그런 교복보다는 우리 전통 한복을 개량한 작품들을 많이 지금 실제로 현장에 채택을 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한복 입고 나와서 노래 부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마인드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네. 결국에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인들이 우선인 그래서 유공자와 미래 세대를 들러리 삼은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워스트의 1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공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그 3.1절 기념식이라고 하면 그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3.1절 기념가 3.1절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3.1절 노래가 좀 낡고 좀 부리가 좀 까다롭다 그러면 그런 노래만큼 사랑받았던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배치하는 게 맞잖아요. 네. 지금 이 노래는 함께 가자 대합창이라고 하는데 3.1절을 연상시키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그 80년대 촌스러운 그런 건전가요 느낌에다가 화음의 그 연결들을 보면 약간 진짜 동양풍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일본풍 같은 그런 화음의 전개도 느껴져요. 누가 작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름부터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가 작곡한 노래고 어디에 삽입된 노래고 어떻게 사용됐던 노래인지를 보면 더 확실히 그 이데올로기를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3.1절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왜 배치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그 마지막에 만세상창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대한민국 만세 혹은 뭐 대한독립 만세 보통은 이런 식의 만세상창이 이어져야 하는데 내용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 엄청 길어. 이 만세를 할 때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 끝나잖아. 네. 근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 이랬다니까? 여기 들어간 단어가요. 다시라는 단어도 전 좀 이상했고 새로운 국민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원래 우리가 국민이라는 단어는 이제 황국식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1970, 80년대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이제 과연 써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또 그거를 연연히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 프레임에 갇힌 거기 때문에 국민의 단어를 쓰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식어예요. 네. 여기 보시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그럼 다시라는 거는 어느 째를 상정하는 거예요? 네. 일제 때지, 일제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수식어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우리만의 어떤 방식으로 구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전 일제 강점기와 연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게 문장 조어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분명히 지금이 아닌 이전 네. 이런 뜻이고 새로운이라면 신, 어? 신천지 할 때 신. 네. 그 다음에 국민을 한 글자로 줄인다면 구글로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민으로 줄이죠. 네, 그렇죠. 백성민. 그러면 신민이에요, 신민. 아. 그러니까 다시 신민의 나라인 거예요.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다시 신민의 나라라면은 일제 치하의 그 황국 신민의 그 신민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느껴지는 걸 만세를 하게끔 했다니까 유공자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악하다. 이건 분명히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래서 이건 문화 연구적으로 텍스트로 삼아서 한번 그 뭐 김원식 평론가나 저 같은 사람들이 진짜 분단위 초단위로 네.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제 추종 세력들이 이 문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올까? 뿌듯하지. 아. 드디어 아 소망과 희망에 찬 네. 일제 전범들을 보면 드디어 돌아왔어. 이제 아버님. 아버님의 숙원이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장학생 만들길 아. 잘했어. 뭐 이 안에 숨은 뜻을 자기들끼리 막 멋대로 해석하면서 희열을 느낄 거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일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 아마 이런 식의 기념사 그리고 기념식이 친일 의혹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이런 일장기 소동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3.1절 기념사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김성수 커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도 공개 방송에서 김성수 커피를 나눠드려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다른 분들도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김성수 평론가님 커피 많이 하신데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서 만든 커피입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는 진한 커피향 행복감을 주고요.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고 고소한 맛, 그리고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옵니다. 드립백 세트 3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원두 세트는 36,000원. 배송료가 별도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면 됩니다. 문자 010-8304-2124. 김성수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번째로 만나볼 건 전원일기 오메기 떡입니다. 자, 오메기 떡 4종 선물 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콩고물인 것 같습니다. 예, 인절미. 요거는 실떡, 팥고물. 팥고물. 자, 콩고물, 씨앗, 녹차, 팥. 이렇게 4종 선물 세트가 있는데요. 2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한정 100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48개가 들어있고요. 4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메기떡 워낙 또 담백하고 쫀득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원래 6만원대에 판매 중인데 지금 딱 한정으로 100세트만 4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전원일기는요. 좋은 먹거리 유통 플랫폼이고요. 전국 8도의 특화된 제품들의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를 연결해주는 쇼핑 경험을 선사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전원일기 오메기 떡. 향긋한 쑥떡에 고물이 표면을 덮고 있어 조금 투박한 모양이긴 하지만 고소하고 달콤합니다. 그리고 콩고물, 씨앗, 제주 녹차, 팥 등 다양한 고물을 묻혀서 다채롭게 즐기실 수 있고요. 아침 식사하기 좀 힘드신 분들 챙겨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로도 추천드리고요. 달달한 간식, 또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콩고물 오메기떡은 콩가루의 고소함이 또 느껴지고요. 씨앗 오메기떡은 오독오독한 식감이 참 좋습니다. 제주 녹차 오메기떡,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 녹차 100% 제주 녹차가루를 사용했습니다. 팥 오메기떡은요. 겉은 부드럽고요. 속에는 통팥이 식감을 또 살려줍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성수TV 2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한정 100세트만 4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